안녕하세요. 테니스 서브아카데미 대표 정경민입니다. 네이버 지식인 테니스 분야에 홀라우프 효과를 질문하시면서 홀라우프 하루에 몇 개 하면 효과가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거는 이제 허리 부분 근력 강화도 시키고 뱃살 빼는데 홀라우프가 참 좋은 운동인데요. 개수로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시간으로 생각해 보시면 훨씬 편하십니다. 이거 숫자에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한 2, 30분 정도 한번 해보십시오. 처음에 한 번에 20분, 30분 돌리기 힘듭니다. 5분, 10분 하면서 점점점 시간이 늘어나면은 이게 이제 지속되는 시간이 되면은 배에서 이게 막 열기가 올라와요. 뜨뜻해지면서 그게 이제 뭐 지방이 탄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은 이 옆구리나 이제 배 이쪽 부분에 이제 살도 줄어들고 근력 운동도 되고 허리 부분 코어 강화도 되니까 여러 가지 효과가 있으니까 홀라우프 하시기로 생각하셨다면은 해보시고요. 좀 가벼운 거 하셔도 되고 뭐 무거운 홀라우프 되시니까 그거 하셔도 되고 요즘 또 다이어트나 지압 홀라우프라 해가지고 이렇게 튀어나온 요철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 처음에 하면 굉장히 아픈데 사실은 효과 참 좋습니다. 홀라우프도 한번 바꿔 가보시면서 홀라우프 훈련하시면서 허리 부분 근육 강화시키고 뱃살 빼시면 좋겠습니다. 테니스 서브가 발전하는 서브 비밀 노하우 무료 소책자를 받고 싶으신 분은 영상 아래 상세 설명에 있는 무료 소책자 받기를 클릭해 주세요.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의 다른 영상을 보시려면 좌측과 우측의 영상을 클릭해 주시고 구독을 원하시면 오른쪽 아래의 구독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좋아요 버튼 클릭과 구독 버튼 클릭을 해 주시고 좋은 댓글을 많이 남겨 주세요. 감사합니다.